심은경의 하얀 나비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나오는 연주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 나오는 코드는 A 애드나인 코드를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핑거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3, 2일번 줄을 집게손가락부터 약지손가락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번 줄을 제외하고 이 지금 4, 3, 2번 줄을 잡고 있습니다. 에이 애드 나인 코드에서 나오는 패턴을 스트링 번호를 불러드리면서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2, 3.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2, 3.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16분음표 16개 음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이너7의 약식폼에서 제가 중지손가락으로 B에 해당되는 근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신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 코드가 나오는데요. D 코드 폼을 잡으신 상태에서 네, 근음, 베이스 음을 먼저 4번 줄을 쳐주시고 4, 3, 2, 3.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2, 3. 한번 두 박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7 구간과 D를 연결 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마디 패턴을 A 애드 나인 한 마디, B-7과 D 코드 한 마디에서 연결 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이 완성되어집니다. 가사 부분이 나오고 1절 벌스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도 A 코드는 5, 4, 2, 3 패턴, B-7 때는 5, 4, 2, 3, D 때는 4, 3, 2, 3 패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코드를 잡으셨을 때는 이때는 6번 줄 그는 미 음을 내주셔서 6, 4, 2, 3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일한 패턴을 사용해서 1절 부분에 8마디를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부분에서 나오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D 코드를 잡으셨을 때 4, 3, 1, 2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한마디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7을 저희가 원래 잡던 폼으로 그대로 잡으시고 5, 3, 1, 2이 상태로 한마디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악보 보시면 A 애드 나인 코드가 다시 왔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5, 4, 2, 3 패턴, 그다음에 E 코드가 나왔을 때는 6, 4, 6, 4, 2, 3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C샵 마이너 7이 나오는데 C샵 마이너 7 때는 저는 연주를 5, 4, 2, 4 이런 식으로 연주했고요. 그다음에 F샵 마이너 11이 나왔을 때는 6, 4, 2, 3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크로스 부분에 나오는 8마디 패턴을 연결 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